발란드르는 산을 압니다. 높고 극도로 춥고 희박한 산소가 공존하는 곳. 토르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튜블럼의 구조는 토르 침낭의 기본이 되는 초석으로 최고 수준의 보호 능력을 제공합니다. 후드에서 합쳐진 두 개의 거대한 튜브가 영하 50도의 환경에서도 1350g의 다운으로부터 오는 안락함과 따뜻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발란드르의 디자인의 전형적인 형태 중의 하나인 후드는 비대칭적인 조각들을 연결하여 바깥 부분을 더 높게 만들고 안쪽 부분을 푹 꺼지게 하여 사용자의 머리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토르의 전체적인 형태는 인체 해부학적이며 사용자의 인체를 둘러싼 다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측면의 밴드로 이루어진 칸이 입체적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칸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칸의 경우 베풀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구조를 취하고 이 설계는 토르가 어떠한 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침낭 내부의 부피를 완벽한 비율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풋박스는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칸을 위쪽에, 그리고 양측면의 밴드, 그리고 거대한 한 칸으로 침낭 뒤를 감싸줍니다. 외부의 다섯 개, 내부의 다섯 개, 총 10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로우 코드는 후드의 전체에 삽입되어 있어 더블 클립을 이용하여 손쉽게 연결하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낭에 열고 닫는 방식은 추위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의 완벽한 밀폐 능력을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곳은 YKK의 양방향 지퍼와 바람막이 덮개, 벨크로, 패딩 튜브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입체적인 형태를 띠는 카라는 인체 해부학적으로 제작되어 인체의 체온이 침낭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카라에도 역시 더블 클립으로 이루어진 드로우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토르 침낭이 정상에서 밤을 보내고도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게 해줄 것입니다.